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드디어 10월달이 됐습니다. 완전한 가을이 되었죠? 오늘은 힘차게 박스 아차러 가고 있어요. 근데 못 보던 전동지게차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처에 전동지게차가 생기게 되면은 일거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뭐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게차가 전동지게차도 굉장히 위험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전동지게차가 저렇게 작아 보여도 보통 지게차 무게는 몇 톤씩 하거든요. 그리고 전부 쇳덩어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지게차 사고도 대부분이 영업용 지게차보다는 이런 자가용 지게차에서 면허 없이 막 이렇게 다루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이 안전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은 이 자가용 지게차 갖다 놓으면은 이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게 돼 있어요. 뭐 급하면은 이제 누가 옆에서 하는 거 보면은 조작법은 간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저 위험한 장비를. 저는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 지게차가 아니면은 아예 올라탈 생각도 안 해요. 그거 뭐 괜히 남의 지게차 올라탔다 사고 나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몰라요. 이제 전동 지게차나 이런 자가용 지게차 갖다 놓고 쓰시는데 보면은 그냥 이분 저분 아무나 그냥 다 올라탑니다. 그 팩트예요. 팩트. 정말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죠. 중간에 이제 기침 좀 자꾸 나오는데 그거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생리현상이기 때문에요. 요 이제 한 번 더 안전에 대한 말씀드리면은 이 전동지게차 같은 경우 대부분 폭이 좁고 또 높이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럼 이제 지게차를 안 해보시고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잘못해서 올라탔다가는 전복될 수가 있어요. 요 전복될 때 지게차 안에 꽉 잡고 있으셔야 돼요. 핸들 꽉 잡고 지게차 밖으로 몸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급하다고 뛰어내리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항상 지게차에 보면은 그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림 표시가 있는데 그 지게차 전복될 때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그러다가는 지게차에 깔려서 압사당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고가 나면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그래서 애초에 사고 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전동지게차는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위에 봐도 아무나 다 하고 있어요. 그 위험한 게 엄청 위험하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지게차는 그 공차 무게도 보통 100kg, 200kg가 아니에요. 톤입니다. 톤. 생각해보세요. 1톤짜리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1톤짜리 지게차는 안 되겠죠. 지게차 무게가 2톤은 돼야지 그래도 1톤은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들으려면은. 대부분 훨씬 무거워요. 1톤짜리 지게차라도. 뭐 기본 무게가 뭐 몇 톤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몇 톤에 사람이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거는 금방 이렇게 들어서 사람을 빼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장비가 들어와야지만 그 밑에 깔린 사람을 꺼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장비예요. 그리고 또 폭이 좁다 보니까 잘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뒷바퀴 조향식이잖아요. 지게차는요. 요게 유압이나 전동식 같은 경우 그냥 휙휙 돌아가기 때문에 급하게 성력 내서 가거나 또는 비탈길에서 급히 내려 쏘다가 무슨 요철 같은 거 만나면은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초창기 한번 지게차 뽑아갖고 농록길 달리다가 급하게 핸들 틀다가 농두렁 밑으로 처박을 뻔했어요. 저는 뻔했지 사고는 나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로 그야 그거 하늘이 나를 도왔다 생각하고선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매일같이 저희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런 현장 저런 현장 다 겪고 있는 이제 그 영업용 지게차도 사고가 나요. 왜냐면 이제 안전불감증이라 그러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겠지 하다가 방심하다가 이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땅이 이제 물른지 안 물른지 요거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고가 나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잘한 사고는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가용 지게차나 이제 지게차를 처음 많이 타보지 못하고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대형사고라는 건 인명사고는 그 대형사고죠. 지게차 뭐 몇천 킬로에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형사고죠. 아, 요 위에 요 파란 건 뭘까요? 저게 이제 주로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데 또는 계단 같은 모서리 같은 데 보호해주는 보호대예요. 지난번에 현장 갔는데 막 거리는 거 있어갖고 주워갖고 제가 여기다 끼워준 거예요. 저거 이제 정면 사진 제가 좀 이따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저게 이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저는 생각으로 한번 붙여봤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한 번만 도움이 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정말 제품 보호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남는 거 있으니까 주워서 한번 달아본 거예요. 사진은 이제 찍어뒀고 요 이제 동영상 후반부에 올릴 거예요. 어쨌든 오늘 키포인트는 전동 지게차가 이렇게 주위에 많이 있다 그래갖고 아무나 막 올라타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저도 이제 주위에 계신 몇몇 창고 사장님들한테 전동 지게차를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기왕이면은 그 10시간만 교육받으면은 3톤 미만은 자격증 및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기왕이면은 어차피 지게차를 다루고 있으면은 그 면허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득하신 분들 몇분 계십니다. 무면허로 막 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지게차라도 다 1톤은 넘어갑니다. 지게차 무게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 거래처에 전동 지게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일거리가 좀 떨어지겠죠. 몇 개라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사고. 사고 나서 잘못될까봐 제일 걱정돼요. 이날도 여기 사장님한테 많이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저는 이제 제할 일만 하면 됩니다. 이거 박스 하차하는 거는 간단하죠? 일단 부피는 크지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다루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것도 뭐땅안 좋은 데서 막 다니면은 잘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 렉 감안하든 그냥 넘어가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아주 손쉽게 넘어가 버려요. 아차하는 사이에. 넘어간다 그래서 뭐 박스가 망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 땅에 물기가 있어서 젖어 있다거나 뭐 그런 곳에서 하게 되면은 박스가 못 쓰게 되겠죠. 어쨌든 지게차는 일은 뭐 하나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쉬운 것도 긴장을 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국군의 날이네요. 10월 1일 국군의 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학생 때는 이제 강제로 동원돼 갖고 도심지 그 시가 행진하는데 가서 태극기 흔들고 그랬었죠. 그때는 참 그게 멋있었어요, 군인들이요. 근데 이제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뺑이 치느냐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뭐 지금 안 하는 거참 잘하는 거라고 봐요. 요즘에 도심지 시가 행진 안 하죠? 그럼 뭐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군대 그 훈련 밖으로 제일 싫은 게 제식 훈련이잖아요. 제식 훈련.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교련이란 과목이 있어갖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차렷 자세부터 시작해갖고 좌로가 우로가 뭐 어쩌고저쩌고 행렬 뭐 종대 맞춰 뭐 별게 다 있죠. 지금 기억도 잘안 나는데 그게 제일 지겹고 또 힘들어요. 그게 차렷 자세 하고 있으면 그 눈알 구르러가는 소리 들린다고 조교나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 겁을 막 팍팍팍팍 주고 그러죠. 아 진짜 그게 제일 지옥 같은 훈련이 제가 봤을 땐 제식 훈련 같아요. 아주 지겹거든요. 똑같은 일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데 꼭한 명씩 있죠. 오른발 내밀 때 오른팔 올라가는 사람 오문간이라고 주로 그러는데 그게 의도와 안 틀리게 그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게 그렇게 돼요. 그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욕할 수도 없고 웃을 일도 아니고 그냥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맨 앞에 나와갖고 앞으로가 뒤로가 그러면은 발이 손발이 동시에 올라가 버리면은 얼마나 치욕 같았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는 고문관이라고 치부하고 말았는데 그거 상처 주는 행위거든요. 사실은 그 평생 갈 거예요 아마. 많은 그 단체 속에서 불려 나와갖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 뭐 개그맨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굉장한 그 트라우마겠죠. 이제 이런 일은 좀 없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저도 요 근래에서나 깨달았지. 그전에는 그런 건못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군의 날 그러니까 또 이제 군대 생각이 또 살살 조금씩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는 뭐 군을 국군의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빨간 것이가 아니다 보니까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빨간 것이라면은 국군의 날이라는 걸 금방 인지를 하는데 이게 뭐 그냥 검은 날 아닙니까? 일반적인 평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뭐 특식도 나오고 뭐 어떤 행사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아무 날도 아니라는 거. 이제 그런 게참좀 비합리적이에요. 하루 그냥 놀더라도 국군의 날이라는 것 정도는 인식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이제 우리 아들이나 다 군대 갔다 왔지만 그 군대 간 자식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국군의 날이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비록 나는 뭐 국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칠지라도 열심히 또 고생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배들이요. 오늘 국군의 날이라는 거 빨간 것은 아니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어느새 일도 끝났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약속드렸던 그 지게차 사진입니다. 요 빨간 것도 보호대예요. 보호대 역할.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붙여놨죠. 자꾸 떨어져갖고 오늘 이거 박스 내리러 가서 열무 묶는 끈이에요. 저게 저걸로 되니 묶어놨어요. 저렇게만 묶어놔도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색깔이 이쁜데요. 제가 이런 원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파란색과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제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버리는 거 주워서 재활용한 거니까요. 후회는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